잠깐만요.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? 예?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저 그 굴비의 고장 영광에서 온 김예지라고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영광에서 멀리서 오셨군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노래 어떤 거 가보실까요? 물은 새거 드릴 거고. 네. 첫 번째부터 센 걸로 하면은 편한 거 하셔도 돼요. 아,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휘파람이라고. 네. 아. 블랙핑크 말고 선우정아 버전이 있거든요. 아, 그. 잠시만요.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색 한번 해볼 거고요.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 바람 바람
50만 원 세나. 세나 세나. 와우.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 기획사 있으신가요? 기획사 연락 엄청 많이 올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기획사 연락 안 오면 제가 어떻게 되든 모시고 갈 테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와우. 와우. 몇 살이세요? 마이크 키시고요. 저 24살입니다. 24살. 와. 와우. 선생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진짜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. 두 번째. 마마노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 있긴 있는데요, 선생님. 네네. 마지막 곡 해주시면 안 돼요? 마지막에? 네. 네네네. 아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고맙습니다. 보실까요? When we were young. When we were young. 알겠습니다. 네. 가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플러스 4로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검색 한번 해볼 거고요. 네. 검색해보도록 하죠. 다 맞춰드려야죠. 네.
was just like the sun when we were young. 죄송합니다. 와우. 잘 들었습니다. 반주가 조금 이상해서 그랬던 거지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너무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잘 들었습니다. 네, 반주가 조금 애매했어요.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자, 이제 네 번째 노래까지 저희가 성공한 걸로 인정하고 이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이제 노래 불러볼 거예요. 물 많이 드세요. 네. 내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아 가는 소리 있잖아요. 이거를 했을 때 목이 금방 상할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가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노래 가보도록 할게요. 팝송만 고집하는 것보다 한국 노래도 한 곡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곡 중에 신청곡 좀 받아서 해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여러분들 듣고 싶은 우리 선생님께 신청하고 싶은 곡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존댓말로 써주세요. 알겠죠? 존댓말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샹들리에 부탁드립니다. 스피치레스 여러분은 한국 곡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2002 부탁드립니다. 아, 한국 곡이요. 네 소식 한국 곡 중에 네. 아, 한국 곡 올리랬더니 아기상어를 올리고 있네요. 강태처리 좀 해주시고요. 네, 안 되겠네요. 신청곡이 다 이상한 거밖에 없어요. 자, 뭐 일단 올라오는 건 네 소식, 유나 기다리다, 샹들리에, 얼라이브, 최성, 그리고 마마노스베스트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선택하셨어요. 신청곡 막 이상한 거밖에 없어요. 칠갑상, 아기상어, 짐살라빔 이런 거밖에 없었기 짐살라빔.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마마노스베스트 하시는 게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우, 감사합니다. 저를 호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야우, 이건 그냥 음원이다. 와, 잘 들었습니다. 오. 자, 이제 마지막 곡의 순서가 왔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시죠. 너무 팝송만 달리셨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울렁증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계시거든요. 아, 여기까지 찼어요. 이제 마지막 곡은 혹시 저희가 충분히 실력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국 노래로 조금 선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어떤 거 한번 가보실까요? 잘 모르시는 노래 같은데. 괜찮아요. 슬로울리라고. 슬로울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T 노래거든. 알겠습니다.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. 네, 저는 뭐 다 마음에 듭니다. 전 다 좋습니다. 네.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와. 마마노 이 노래 자체가 너무 헬곡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운드가 못 따라가는 거지 대박이에요. 내가 봤을 때. 네, 잠시만요. 곡 나왔나요? 알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본인 선택곡으로 갈 거고요. 플러스 1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AT의 Slowly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그래도 나 다만 한 가지 원하고
잘 들었습니다. 와, 이걸 어떻게 하노? 그니까 와, 어떻게 이게 글지? 와, 씨, 대박이다. 그니까요. 제가 봤을 때는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본인 스타일 자체가. 자, 오케이, 좋습니다. 일단은 상금 결정 이제 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금은 픽스를 50만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, 근데 뭐 버퍼링 때문에 못 들으셨다고요? 그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섯 곡까지만 딱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여러분들 그 우리 참가자분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본인은 무조건 손카페 바로 와야 돼요. 자, 말씀하세요. 손카. 아, 이렇게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오려고 했거든요. 네네네. 저만 혼자 오게 돼서 좀 외롭고 그랬는데 네.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또 창현님도 되게 잘해주시고 아이고, 아이고. 예, 하니까 예. 외롭지 않고 허허허. 정말 노래 잘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끝이에요?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참가자분 50만 원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로 오시고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. 우리 참가자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늦게까지 홍대에 계시면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바로 오셔서 오디션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. 연락 드릴게요.